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한개좀 떠나야지. 또 주말에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요 우리가 공부하는 조금 뭐 같이 좀뭐 공부하면서 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큰이 지금 이제 영진약품이라는 기업을 오늘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뭐 앞에 이런 흐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인데요. 요 앞에 이런 거는 크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고 이제 뒤에 그림부터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보면서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다 보면 월봉상 이런 게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런 거를 한번 지웁니다. 지우면 이렇게 봉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요런 상황으로 이평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평을 생략을 해서 보더라도 크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거래량 자체가 뭐 고가 권역에서 이런 거래량이 한번 팡팡 튀어 올라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저가 권역에서도 이렇게 팡팡팡팡팡팡팡 뭐 이런 식으로 터지죠. 여기서 터졌고.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맥점 자체를 좀 잡아볼 수가 있는데, 뭐 뒤에 갑자기 급등 나왔네요. 급등봉이. 그러면 지금 여기 요 그림을 보면 중요한 가격대가 조금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이제 감안한다면, 뭐요 많은 거래량들, 지금 여기에서 빠졌다가 들어올리면서 흐름 자체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이제 반복되는 자리들이 뭐, 요 구간이 됩니다. 요 구간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좀 잡아두면 보면, 뭐, 2300원? 뭐, 2500원 정도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위에, 뭐, 요런 자리가 상당한 또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이제 반복되는 자리들이, 3500원 정도 되고. 지금 요 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2016년에 갑작스럽게 탁 튀면서, 그때 뭐 임상에 관련된 얘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봉한 개만 딱 보시더라도 느낌적으로 이제 압니다. 저가 권역에 대한 거래량보다 고가 권역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요 때를 이제 바꿔서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2016년 4월 달인데. 4월달을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보면 와 진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고가 권역에 넘어가면서 많이 올랐고 4월 29일까지 뉴스가 2016년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나? 다행이네. 4월 29일까지 보면 영진약품 KT 합병 소식. 아 그때 KT 합병 얘기가 있었구나. 나오고, 그죠? KT 합병. 큰 뉴스다, 그죠? 영진약품, 급등세. 영진약품, 지정예고, 뭐, 영진약품, 합병. 뉴스 계속 나온다, 그죠? 합병 소식. KTNG 생명과학과 합병 소식. 26일 계속 뉴스 때립니다. 고가 권역의 특징주 계속 나오죠. 추진해. 이걸 보고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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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 대박 그때 저한테 찌라시 전화를 왔었어요. 1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왔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야 10만 원갈것 같으면 내한테 얘기해 주겠나? 저끼리 다 해먹지 이렇게 얘기하고 넘겼는데 자는 동생이 또 연락 와가지고 아니다 희야 우리 요 지금 난리 났다고 영진약품 우리 부서에서 다 사야 된다고 그때 걔가 LG전자 당겼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LG 상사 다녔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데 LG 상사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10만 원 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랬는데. 근데 그다음부터 진짜 주가가 또더 넘어왔어요, 사실. 5월 달 보세요, 주가가. 이때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 비해 5월 달에 더 올랐습니다. 5월 24일 날 이럴 때또 무슨 뉴스 있나 한번 같이 볼까요? 5월 24일 정도. 또 나오죠, 뉴스가. 특징주 막, 벌써 이제 또다시 열을 올리는 막,
이런 데 보면 꼭 이런 신용에 대한 뉴스들이 항상 많아요. 스탁론 써볼까? 써서 연기인 작품 한번 잡아볼까? 막 그런 뉴스들 막 나옵니다. 합병 진행 중, 이걸 계속적으로 이 합병에 대한 뉴스를 읽어먹는 거죠.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합병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이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대단한 놈들이죠. 해먹으려고 작정했는 거예요. 자,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까지도, 여기 합병이, 여기서도 이슈였는데, 여기서 또 합병이 이슈야. 주가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주봉을 바꿔서 보면, 와우.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그죠? 아까 2,500원이었죠. 거기서부터 지금 한900%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느낌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누군가가 뭔가를 해먹고 있구나. 좀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월봉이나 일부 주봉을 잘안 보죠, 사실. 우리 가족분들은 그래도 이제 잘 보시는데. 시세, 일단은 지금 봐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가 수렴과 발산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여기는 수렴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구간 안에서, 이런 박스 안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이고, 여긴 다이버전스, 발산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발산 뒤에는 뭐예요? 발산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수렴을 내요. 지금 가격적인, 뭐, 여기 저가에 480원도 찍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19,200원까지 갔으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음봉, 양봉 윗꼬리가 긴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더 갑니다. 근데 더 가요. 자, 시간 또다시 흘러서 반등 나오죠. 또 반등 나왔다가 또 꺼지는데, 반등 때도 뉴스 인서트 한번 같이 볼까요? 2016년 6월 10일. 죄송합니다. 자, 특징주 계속 깝니다. 자, 여기서는 그 별다른 그런 뉴스는 없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올 때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그리고 또다시 흘러가죠. 아, 이 윗거래가 중요하죠. 8월 11일. 뭐 지금 스탁론에 대한 얘기 너무 많네. 스탁론을 써라. 아, 나오네. 합병 결정 언제? 7시 8분에 뉴스 때리기 시작합니다. 합병됐다. 어떻게? 영진약품과 KTN 생명과학, 이때 이제 합병 얘기 나온 거야. 야, 여기서부터 합병을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놓고, 여기 합병한대. 그럼 재료가 뭐예요? 이제 노출된 거죠. 그럼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없이. 너무하죠. 9월 29일에 볼 거예요, 여기도. 9월 29일. 영진약품, 교육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영진약품, 뭐 좋은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거래량을 보세요. 이미 뭐, 넘어가는데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 그죠? 어디서 다 거래량 터졌습니까? 여기까지. 이 고가 권역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씩 이렇게 터져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거래량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거래량도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도 매도에 대한 거래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주가가 고가 권역에, 야, 자, 요렇게. 요 자리가 뭐예요, 이제. 저항과 지지를 반복했다가 이제 저항에 대한, 맞고 빠지는, 상당한 저항에 대한 자리가 13,300원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럼 매직 가격이 2,5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것은 세력이 이미 이탈됐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13,000원짜리의 절반 가격은 얼마입니까? 6,500원인데. 6,500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깨지고 나면 또다시 과매도 구간 들고 다시 과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반등 나와서 또다시 어떻게 맞고 빠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6월 13일까지. 2017년 6월 13일. 영진약품으로 변경 승인 건. 영진약품. 아, 치매센터 관련. 치매 관련 또 이것 때문에 또 올랐구나. 영진약품도. 영진약품, 치매 관련 주로 또다시 해먹었네. 그죠? 고려제약 이것도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 치매 국가 책임제 관해서 영진약품 여기에 엮여가지고 올랐네요. 그죠? 자, 영진약품 해먹는 게 많았네요. 치매에 대해서 얘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당장에 제가 확인은 다음에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그러면 여기 이 봉은 뭐예요? 이제 치매 관련으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서 올라온 거다, 그죠? 왜 올랐는지 이유가 나오죠. 그럼 제로 노출이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그러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고요? 6,900원 밑으로. 옛날에 온거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탁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이 반등이 어때요? 약하죠? 그럼 여기 투매 나온다 했죠? 투매 나오고, 다음에 이제 반등을 좀 해주겠죠? 해주고 또 빠졌는데. 이런 반등이 지금 어때요? 아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이미 이탈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6,900원에 대해서 반등이 상당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반등 곧장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이 하단 자체를 이탈해서, 적게는 보수적으로 보면 한 6,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내려올 수 있고, 그 위로는 한 6,300원 밑으로 한번 이탈될 것 같아요.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더 꼽았다가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한번더이 6,900원 때 넘, 돌파해, 좀 돌파하고 지지를 한번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뭐, 국채과제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이렇게 시세 한번 내고 나면, 아까도 봤지만 한 5년 이상은 옆으로 횡보랍니다. 그러니까 이크레더블도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말 써먹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 양상 한번 보이고, 옆으로 횡보를 상당히 붙이죠. 다시. 10, 11, 12, 13, 14, 5년. 5년 붙이고 6년째 이제 점점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고, 그다음 2017, 18, 19, 20, 21,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게 이제 시간이 그래도 꽤 오래 걸릴 것이다.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관망을 하는 시각이 상당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신약 개발 업체들이 그런 무작정 그냥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오르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영진약품은 조금 조심하자. 이게 장기적으로도 횡보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매집은 2,500원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자리는 6,900원대. 이 자리가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